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뜨거운 카카오입니다. 상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카카오, 하반기에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IPO 기대감, 카카오 엔터, 멜론 흡수 합병 결정하는 것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주춤하고 있지만 카카오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실적 예상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증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교보증권 같은 보고서 리서치를 본다 그러면은 네.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1조 한 3,950억 원 정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46% 정도 오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오를 것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51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89%,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7%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신한금융투자 보고서가 또 어제 나왔는데, 동시에 네.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액은 한 1조 3,400억 원 정도 이제 컨센서스로 있고, 영업이익은 1,737억 원 정도 예상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민감한 게 많이 오릅니다. 이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거보다 비슷하게 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거든요. 그쵸. 항상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나오느냐 아니면 그보다 적게 나오느냐도 사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보다 더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는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실적 예상치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카카오에 대한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게는 자료를 조사해보면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이때는 플랫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눈다 그러면. 근데 이 플랫폼 부분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뭐 카카오톡 많이 쓰시면서 광고 많이 보시죠? 이런 부분이 이제는 톡비즈 분야입니다. 이런 보드비즈 분야에서 광고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선물하기 많이 보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형 상품에서 카카오톡이 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일상에 들어온 게 카카오 부분이거든요. 그쵸.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반기에 가서는 이런 말 그대로 IPO도 예상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멜론을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카카오가 중앙으로 약간 이렇게 몰리고 있는, 한마디로 중앙에서 힘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멜론 흡수합병이거든요. 원래 멜론은 카카오였다가 독립 분사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카카오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어떤 멜론과의 어떤 IP 아니면 지적재산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차원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는 제가 봤을 땐 더더욱 아마 카카오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실제 카카오를 재무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하반기에 더 영업이익이 뜰 수 있는 소재들이 눈에 계속 보이거든요. 특히 컨텐츠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코마 부분도 그쵸.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봤을 때, 이번 년도 상반기 봤을 때 빅게임 앱에서 매출 순위 4위에 등극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160% 증가됐고요. 네. 2,300억 원 달성을 했거든요. 피코마 부분에서도 굉장한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부분에서도, 플랫폼을 넘어서 콘텐츠 부분에서도 굉장한 그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하반기에도 카카오 불을 뿜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셨는데 실적 발표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네. 또 평론가님께서 실적 가지고 온 거 보고 한번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